자, 밑줄 친 부분을 동명사로 바꿔 쓸수 없는 것을 물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없는 건 5번. 5번이다. 왜요? 사람이 있으면 초점만 목적어가 원투 있어요. 정도이죠. 오케이, 그래서 promise to eat all of his spinach. 뭔 소리예요? 빌리는 그의 스피니치를 전부 먹기로 약속했다. 스피니치가 뭔데요? 시금치. 시금치죠. Okay, in fact, my cat likes to hide in boxes. 사실은 나의 고양이가 뭐 한답니까?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답니까? 박스 안에 숨는 것을. 그렇죠.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둘다 좋아하죠? When we arrived, it started rain. 그래서 뭔 소리?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슬 보고 비인 진주. 좋아라. Well, started like처럼 I hated to walk when I was a child. 다음 얘기죠? 뭔 소리예요? 내가 어렸을 때 걷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죠. 그래서 walking이라고 쓸수 있고 hate like처럼. She continued to cook the meal. 그녀는 식사 요리하는 것을 시작했다. 네, 시작했, 계속했다. 계속했다죠. Continue,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like 종족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전부 to do인데 doing으로 바꿔 쓸수 없는 걸 물었으니까. 오케이, 2번. The first step is understanding a different culture. 뭔 소리예요?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 둘 중에 뭐고? 뭐? 일단 현재 분사, 동명사 중에는? 동명사. 동명사이고, 역할은 방금 얘기했듯이 보호죠. 거시권도 있고. 그러면 혹시 뭐 동명사를 골라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다 동명사라면 그중에 뭐 보호 역할하는 걸 골라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 don't mind making dinner for you. 뭔 소리고? 나는 너를 위해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이 싫지 않다.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동명사 현재 분사 중에 당연히 동명사. 동명사이고, 그럼 역할은?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Okay, he hates taking the subway. 그는 지하철 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마찬가지 동명사이네요. He hates it이니까. I don't, 위에 1번도 I don't mind it. He hates it. 다 동명사고. 그렇다면 하는 역할은 목적어. 목적어죠. I'm sick and tired of arguing with you. 나는 너와 말싸움하는 것에 질렸어.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I am tired of it이니까 나는 그것에 넘덜머리 난다니까 동명사고 역할은 목적어. 목적어.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죠 이런 건. Okay. Wearing a seatbelt keeps drivers safe. 안전벨트 하는 것은 운전자를 안전하게 한다. 오케이. Okay. 그래서 keep a 어떤이죠 모형식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it keeps drivers safe. 그것이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if로 바꿨어요. Wearing a seatbelt라는 덩어리를 if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뭐고 하는 역할은 주어 역할하고 있죠. Okay, what he does first in the morning is taking a shower. 그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what he does first in the morning is it이니까 그것이라니까 마찬가지 동명사고 하는 역할은 뭐? 주어 역할하고 있고 what에 대한 얘기. 간접 목적. 아니, 간접 목적. 반대문은 그가 저 아침에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니요. 관계되는 거. 관계대명사죠, 이거. 의문사가 아니고요. 그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 그것. 그래서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죠? That he does first thing in the morning is taking a shower. 이렇게 할수 있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수 있죠. The thing is taking a shower. 그건 샤워하는 거야. 됐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것은 On hearing about his death, he started to cry. 뭔 소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듣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어색하죠?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undoing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undoing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더라? I. Okay. As. Soon as. 그렇죠. As soon as. 반가요, 이게? As soon as는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뭐 나와야 돼?
주동 나와야죠. 그럼 as soon as she heard. 그렇죠.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s death, she started crying. On hearing about his death라는 on doing 관용적 용법. 그러니까 관용적 용법인데 전치사를 사용하다 전치사와 동사를 쓰려다 보니까 동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인 동명사가 되어서 뭐가 하자마자를 on doing으로 만든 거라는 거. Now,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뭔 소리고? 엎질러 놓고 후회하면 소용없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죠? 틀린 데 없어요. 틀린 데가 없는데 왜 틀렸다 그랬어요? 자, 이거 1번하고 똑같이, 선택지 1번하고 똑같이 뭐 배울 때 관용적, 동명사에 관용적 용법할 때 뭐라면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It is no use doing. Doing 하는 것은 쓸모없다, 소용없다 할 때 쓴다 했죠. 그리고 뜻은 of spilt. Spilt는 뭐로부터 왔어요? Spill로부터 왔고 spill의 뜻은? 흘리, 쏟다. 쏟다죠. 그러면 얘가 왜 spilt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오케이, 왜 세 번째 써야 돼요? 우유가 흘러주는 거니까. 얘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일단 밀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우유가 쏟을 리가 없고 쏟는 행동을 당한 거죠. 그래서 뭐뭐 위에서는 뜻이니까 쏟겨진 우유 위에서 우는 것은 소용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물이 맞았다. 됐습니까? It is no use doing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Mr. Simpson is busy preparing for the seminar. 뭔 소리고? 심슨은 토론 수업 준비하는 것에 준비하느라 바쁘다. 오케이. 세미나. 뭐 세미나는 세미나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세미나 준비하느라 바쁘다. 뭐뭐를 준비하다는 뭐뭐의 어떤 표현입니까? 뭐뭐를 준비하다? Preparing for. Prepare fo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 틀렸죠? 없어요. 없죠, 틀린 데가. 왜? Be busy doing. 이니까. 됐습니까?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뭐뭐 하자마자 I'm doing. 관용도 없고 수거처럼 외워야 될 거라고 얘기했죠. The people in Thailand are used to live in a hot climate. 뭔 소리고? 타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뜨거운 기후에 익숙하다. 사는데 익숙하다 이 말이죠. 타일랜드 사람들은 더운 기후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왜 틀렸나요? R 이제 안 한대요. 네? R. R. R 빼야준다. 그렇죠? 얘를 빼주고 used to live in hot climate.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래서 used to.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또 used to에 대해서 used. 자, 내가 이런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버전도 있다. 그 다음에 번외 버전도 있다. 얘는 왜 3이라 안 하고 번외 버전이 하나 봅시다. 자, used to.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조동사라고 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형태가 온다? 동사 원형으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뭐뭐한데 익숙하다.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조동사라 했죠. used to do. 아, 뭐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뭔 소리야?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I used to go out with her.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와 놀러 나가곤 했다. 나는 그녀와 사귀었는데 지금은 사귀지 않는다. Go out with 누구누구와 사귀다. I used to go out with her. 지금은 깨졌다. 그리고 used가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로서. 익숙해진. 그러면 얘를 익숙해지다 하면 be를 붙여야 돼서 이렇게 합치면 익숙해지다고 이 to가 전치사의 to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할 때 여기에
doing이 와야, 어쨌든 doing이 오든 뭐가 오든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보내보는 뭐야? 보내보는 be? 방금 전에 be used to doing 해야 된다고 했고, 갑자기 be used to do가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할까? 'Wind can be used to generate electricity. Generate,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이건 뭔 소리야? 바람은 전기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고요, 여기까지는. 사용된다라는 뜻이고, 캠프도 사용될 수 있다고. 이거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in order to를 붙일 수 있는 문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The people in Thailand used to live in a hot climate. 이렇게 고치면 뭔 소리야 이거? 그런 뜻이 돼버리죠. 태국, 타이완이 아니고 태국이고요. 태국 사람들이 더운 산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은 뭐 태국 클라이밋이 안 더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지금 막 추워졌나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고 태국 사람들이 뭐한다? 이용당한답니까? 태국 사람들이 이용당한다. 뭐하기 위하여 더운 날씨에 살기 위하여 이용당한답니까? 어? 이게 living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사는, 그리고 이때 to, 누구누구에게, 이거 빼도, 이거 빼고 싶어. 이거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The people in Thailand are used to a hot climate. A hot climate. 나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그러면, the people in Thailand are used to it. 그곳에 익숙해졌다. 이거 없어도 되고, 이거 놓고 싶으면, live in을 놓고 싶으면, 뭐로 고쳐야 된다? 살다를 놓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사는 것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로 바꿔줄 수 있다 했어? 익숙해지냐 뜻일 때. 커스텀드 투 익숙해진 익숙해진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her concert was worth to watching. 뭔 소리야? 그녀의 공연은 볼 가치가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be worth 이거 틀린 건 두 개네요. 투가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뭐라면 설명했어요? be worth to doing. be worth doing이라고 했어. 내가 be worth to doing이라고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worth가 무슨 뜻인데? 가치 있는 이란 뜻인데, 무슨 품사인데? 설명. 근데 뭐 어쨌다고? 뭐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be proud of. 폰 저기 멀리 치워놓으세요, 폰 좀. 아예 안 보는지는 아는데 뒤집어 놓든지 치워 놓든지 꺼어 놓든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가 뭐예요? be proud of. 내가 이거 설명하다가 왜 be proud of를 왜 얘기합니까? 프라우드의 뜻이 뭐예요? 자랑스러워. 품사가 뭐예요? 품사. worth의 품사가 뭐예요? 품사. 그래서 뭐 어땠는데? 뭐라고 설명하던 거야 내가? 내가 왜 갑자기 be worth doing 하고 be proud of를 왜 비교합니까? over하고 맞춤이야. 형용사가 목적어 가지는 거 봤습니까?
근데 worth는 특이하게 목적어처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형용사 같다 하면서 설명했죠. 그래서 be worth doing이라서 be worth doing. 근데 to를 쓸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봅시다. 안 나오는데요? 월드 투는 누구 누구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책이 잘못된 겁니다. 컨셉트 뭐죠? worth watching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게 가치가 있다가 아니니까 볼 가치가 있다니까 어떤 행동의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그래서 뭐뭐 하는 건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worth doing. be worth doing. worth doing 아니고 be worth doing. 그래서 몇 번째 얘기하죠? used to에 대한 얘기. 네 번째 하죠 지금. 최근에만 네 번째. 그 다음에 알맞은 말 넣어볼까요? Her vigilance is her role. 뭔 소리야? 학생들을 돕는 것은 그녀의 역할이다. Okay, helping students도 되고, to help도 되고, 뭐 쓰냐? To help students is her role. It is her role to help students. 가지고 진주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You can't leave her without apologizing to me. Her 아닌 것 같고요. Here. 뭔 소리고? 나는 사과 없이, 나에게 사과 없이 여기를 나갈 수 없다. Okay, without doing. 뭐 없이.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하는 동안. On doing. In doing. In doing. 뭐뭐 하자마자. By doing. On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 Without.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No use. It is no use doing. 그 다음에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다음 대화의 링크 알맞은 것은 대화를 완성시켜 주세요. Why does he look sad? He is worried about not being healthy. Worried about not being healthy. 그래서 왜 그는 슬퍼 보이냐? 그랬더니 왜 슬퍼 보인답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서. Okay. 그래서 건강한 healthy. 건강하다. Be healthy. 건강해지는 것. Being healthy. 건강해지지 않는 것. Not being healthy. 오케이. 그래서 not being healthy. Not being healthy. Not being healthy. 한번 길어봤죠? It. He's worried about it. 이거 걱정해. Not being healthy. 그래서 이 문제는 동명사. 동명사에다 not 넣고 싶으면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라는 걸 연습한 거고 그 다음에 be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b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 따위는 올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와 있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The boy used to climb the tree. 오케이. The girl is used to skipping a shower before dinner.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뭔 소리고 그 소녀는 나무 타는 것에 익숙하다? used to do 타곤 했다. used to 무슨 품사야 이거? 조동사라고.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고 used to do 하면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라고.
두 번째 문장, The girl used to skipping a shower before dinner. 뭔 소리야? 그 소녀는 저녁 먹기 전에 샤워를 끊어뜨곤 했다. 이 used to 뭔 뜻이야? 여기에 is가 있으면 얘 품사가 뭐겠어? 그러면 형용사로서 어떤? 익숙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샤워 건너뛰는데 익숙한. 저녁 식사 전에 샤워를 건너뛰는데 익숙해져 있다. 내용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뜻이잖아요. 2학기 때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스트에 대한 얘기.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너처럼 헷갈리는 애들이 오랫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헷갈립니까? 이거 헷갈릴 게 뭐가 있다고. 여기에 is가 있으면 어떤 시라고 이 used가 어떤, 익숙해질, 뭐뭐에게, 그래서 ing가 온다고.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장은 나는 그가 시험에 실패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다는 I can't imagine his falling the exam. Falling? Failing. Okay. 이 문제에서 들어있는 문법적인 것들 뭐 가지고 시험 문제 했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His failing. 소유권.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문법적인 게.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메진 목적어랑 끝까지 얘기하세요. 하다 마세요. 이메진 목적어 주인공 이메진은 인조의 종족이라는 거하고 또 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써야 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써야 한다. 소유격 또는 목적 목적격을 쓸 수도 있다. I can't imagine him failing the exam. 또는 I can't imagine his failing the exam.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것은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Mary didn't go cycling yesterday. She wanted to avoid meeting Peter. 네. 뭔 소리예요? 메리는 어제 자전거 타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터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네, 이거 to cycle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 to cycle 아니야? Go to cycle? Mary didn't go to cycle yesterday. She wanted to avoid...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뭘 그걸 고쳤습니까? 수영하러 가다가 뭡니까? Go to swim.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아니, 환장하겠네 진짜. 너 복습 안 하냐? 안 돼. 어? 복습 하십니까? 뭐 하신다. 이거 보입니까? 고 쇼핑, 고 피싱, 고 스위밍. 얼마나 했습니까? 고 두잉. 뭐 하러 가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메리는 어제 뭐 하러 안 갔다. 자전거 타러 안 갔다잖아. 그럼 고 사이클링을 고 투 사이클로 고쳐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그걸 왜 고치고 앉았습니까? 어보이드가 ing만 좋아하는 enjoy 같다는 거. 어? 어보이드에 to를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애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to avoid는 된다고 했죠. 니 뒤에 오는 애가
어보이드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ing가 돼야 되지만 그럼 go doing이 왜 안 됩니까? go doing이 내가 이거 go to cycle로 고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왜 물어봤을까요? 7번 그래서 알맞게 고쳐서 뭔 소리인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She decided to go to Madrid in a car. Madrid겠죠, Madrid. 뭔 소리예요? 그녀는 마드리드로 가는 것을 결심했다. 차에서 인어카 차를 타고 뭔 차에서야 바이카 차 타고 마드리드 가기로 결정했다. 그다음 We arrived in the city after driving all night. 우리는 밤새 운전하고 그 도시에 도착했다. After의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해 주면 안 될까요? 시 네. KT hopes to win the tennis game. KT는 테니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원한다. 디 He didn't expect success. Expect to success. Expect to 뭐? 1위는 expect도 한 뭐라고? To success. To success. 지금 너 success, succeed 모르죠? Succeed. 어? Succeed. 와, 너? 그다음 올라가기 전에 겁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He enjoys riding a motorcycle. 어, 너 공부가 만만하냐? 어? 이게 잘하는 것 같아? Decided to do.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hope to do, expect to do, enjoy doing. 이게 몇 번이야? 2번. 나. He denied her going to the party yesterday. 그는 그녀가 파티에 어제 가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그녀가 어제 파티 마디 안 한다고 얘기했다. 발표했다. 부인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옆에 7번 문제하고 7번 문제하고 똑같죠. 뭐랑 뭐가 들어있어요? 디나이는 인조이와 같은 종족이다 하고 또 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주어 또는 목적격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My mother feels like to take a rest under the tree. 나의 엄마는 나무 밑에서 쉬고 싶어 한다. And looks forward to joining the badminton club. 오케이, 그래서 몇 번? 밑에 건 뭔 뜻인데? 애는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기대한다. 수고한다. Look forward to doing. Feel like doing. 이거 같은 뜻 뭐라 그랬어? Want. 그러면 want를 써서 문장을 구성하면 어떻게 돼? My mother wants to take a rest under the tree. 오케이. ing에다 쓰임 다른 거 물었어. 그러면 뭔 소리인지 얘기하고 1번, 2번 중에 뭔지 아니면 전부 다 동명사라면 역할은 또 역할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까지 The cat is playing with the doll.
뭔 소리고? 그 고양이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중이다. 그래서 뭐? 현재 진행. 현재 분사가 비의동사랑 같이 사용돼서 현재 진행이야. 나. My brother is always watching TV. 나의 남자 형제는 항상 TV를 시청한다. 동명사. 나. She is not washing her clothes now. 그녀는 그녀의 옷을 현재 세탁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현재 문서. 4번. 이번에 현재 문서예요. 네. 항상 TV 보는 중이다니까. My favorite activity is fishing in the sea. 나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바다 낚시하는 것이다. 동명사. The woman is drying her hair with a towel. 그 여자는 수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말리는 중. 현재 문서. 똑같은 문제. 음흠. His business is running a cafe. 그의 사업은 카페 운영하는 것이다. 동명사. My job is taking pictures of animals. 나의 직업은 동물 사진 찍는 것이다. 동명사. The boys are making robots in the laboratory. 그 소년들은 시험실에서 로봇을 만드는 중이다. 현재 문서. Amy's hobby is collecting baseball caps. Amy의 취미는 야구 모자 모으는 것이다. 동명사. The best thing for your health is not smoking. 너의 건강에 담배 피지 않는 것이 너의 건강에 가장 좋다. 너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것은 최선의 일은 담배 피지 않는 것이다. 동명사. That page 넘겨봐요. 몇 번? 몇 번? 앞 페이지요? 몇 번? 아, 3번. 왜? No use doing 거를 깜빡. 하나 몰라서 틀린 거냐, 이거? 외워야 될 것들을 안 외웠죠? 네. 그 다음 12번 칼질하기. 러프는 그 로봇을 빨리 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는? 러프는 그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 로봇을 빨리 발명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뭐 때문에 생각한다의 목적어 덩어리. 러프는 그것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문장의 구조는 think that을 쓰겠죠. 그래서 Ruff thinks that inventing the robot quickly is very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Inventing the robot quickly 덩어리가 뭐다? 그 말은 네가 it이라고 얘기한 건 이게 무슨 문법적인 용어를 하면 이게 동명사 구다. 네. 동명사 구라는 네가 it is very important.
Rob think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o. 계속해서 She forgot to bring her bag. 그녀는 그녀의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까먹었다. 그래서 어쨌단 얘기가 뭔 거야? 안 가져왔다. 어디가 틀렸어? 아니네요. They will remember to have dinner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식사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식사하는 것. 그래서 틀렸다? 왜 틀렸다? Next week은 미래인데 having은 과거니까. 다음 주에 식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한번 I forgot having a meeting next Monday. 나는 지난 월요일에 미팅했다는 것을 까먹었다. 오케이.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Last 위에는 next week고 밑에는 last Monday에 이미 한 행동을 까먹었으니까 to meet이 아니고 meeting이 돼야 된다. 그래서 Chris tried to open the door. Chris는 그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오케이. 그래서 to open the door 덩어리는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제곱법이야? 명사?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네가 했듯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게 to 부정사의 명사 제곱법이라는 걸 압니다. T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겠죠? 야, 눈관을 노력했다. 그래서는 애썼다. 무엇을? 그 문 여는 것을 여기 위하여 애썼다. 로 해도 뜻은 통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죠. to 부정사의 명사 제곱법이다. 이거 오프닝 돼, 안 돼? 안 돼요. 돼도 왜 안 됩니까? 아니, 뜻이 달라요. 그 이게 뭐 그 긴 문장 속에 중간에 들어온 겁니까? 이 문장 혼자 있는 겁니까?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럼 오프닝의 도어가 돼, 안 돼? 돼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뜻이 달라지는 거지. 시험서나 열어봤다지. 네. 그 다음. He stopped to wait for the train to Busan. 그는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기차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부정관은 일곱 번째 합니다. 떠나서 일곱 번째 설명할게. Stop은 누구처럼이야? 그 말은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Stop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또 이 뜻일 때 이거라고. 어? 계속 계속 얘기해 봐. 난 모르는 거 멈추지. 그러니까 기차를 기다리기 위해 멈췄다.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이야? 와이 주소. 그래서 여기 뭐 넣을 수 있어? In order. 너 지금 몇 번 설명하냐 이거? 어? 그가 어디를 가다가 멈췄대. 버스 아니 뭐야? 역에 도착했는 모양이지. 이동을 멈췄대요. 왜 멈췄대요? To wait for the train to Busan. 부산 가는 기차를 기다리려고. 왜? 기다리기 위해서 이동을 멈추었다. 어?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기다리는 것을 멈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야. 기다리려고 가던 길을 멈췄다야. 가던 길을 멈췄다. 너 여기 수업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유튜브 다시 봐. 어? 내가 뒤에서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어? 계속해서 어색한 거 고르라. 어색한 거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 더 sleeping cat is mine. 자고 있는 고양이는 내 것이다. 슬리핑에 대한 얘기. 현재 동사. 2번. 2번. I'm sure he's passing the examination. 나는 그가 시험에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 키스에 대한 얘기. 동명사의 목적격. 동명사의 목적격? 잘못 말한 거예요. 얘에 대한 얘기. Be sure of.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네. 한번. Architecture. Architecture in Italy. 그녀는 architecture를 배울 것을 계획했다. 이탈리아에서. 건축학. 이분 이 선택지에 들어 있는 내용은 뭐? 4번. She is proud of her school having a garden. 그녀는 그녀의 학교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여기 들어있는 건 뭐? 5번. His family wants to travel to Austria this summer. 그의 가족이 이번 여름에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것을 희망한다. 여기 들어있는 건 뭐? What to do. 여기에 이거 말고 이것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Her school's having a garden. 네. It's impossible to live on Mars. 화장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어떤 뜻은? There is no living on Mars. 거기 네 공부했는 거 찾아봐. 네가 나오는 파트 찾아보라고. 오, 진짜 똑띠 공부 안 하냐? 어? 만만해? 지금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 확실하게. 아, 이거 알지. 이딴 식이야 지금 공부하는 게.
there is no living on Mars. 4번은 뭔 뜻이야? 하늘에서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없다. 노우신데? 하늘에 사는 건 좋을 게 없다. 16번. 이 숙소 먹었니? 군사. 분명. 트라이에 대한 얘기. 시도하고. 얘 스탑 같은 애야? 트라이하고 스탑하고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달라요. 왜? 스탑은 뜻이 달라지고 아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It. 이 뒤에 만약에 to it 와 to it this to it this 그 안 만들어봤자 뭐야? 있어? Will you try to eat this soup? 여기다 치자 이게 좀 to eat this soup 한번 길어봤자 뭐야? Eat. 그럼 둘 다 목적어야. 네. Stop doing. Stop 뒤에 있는 doing 한번 길어봤자 뭐야? Eat. Stop 뒤에 있는 to do 한번 길어봤자 뭐야? Why에 대한 대답. 그냥 이. Brian is practicing the game. Brian은 그 게임을 연습하는 중이다. 뭐? 핸드폰. 시. Her favorite thing is listening to music.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음악 듣는 것이다. 경연자. D.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날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빨리 빨리. Her mother is cooking. 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보자. Her mother is cooking. 그녀의 엄마는 저녁을 먹는 중이다. 이제 보자. 그래서 동명사 A, C, 나머지 B, D, E.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거 몇 번? 4번. Please remember to send me an email. 뭔 소리고? 이메일을 나에게 보낼 것을 잊지 마세요. Please remember sending me an email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래도 begin이고 continue고 like고 start면 이게 무슨 고난도야? 여기서 뭐? 15번. 15번 왜? 18번 대화의 내용과 1차도 문장을 정리해서 내용 파악하기 A가 뭐래? Does Mary care 일은 없음 무슨 일이야 걔를 너무 화나도 Jessica borrowed my shoes a week ago Jessica가 나에게 일주일 전에 신발을 빌려왔어 Did she give them back to you? 그녀가 너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줬니? 아니 No, I'm sure she forgot about it. 아니, 그녀는 그것을 까먹은 것이 확실해. About it 대신 뭘 쓸 수 있어? Is forget about. About it을 통째로 드러내고 뭘 넣을 수 있냐고. Forget borrowing my shoes a week ago. Okay, 그래서? Carter is upset because Jessica forgets borrowing her shoes a week ago and doesn't Get them back to her. 안 보여, 뭐가 틀렸는지. 페어 is upset because Jessica forgets borrowing her shoes. 여기에 her는 누구 대신 왔어? Carol.
Carol's shoes a week ago and doesn't give them back to her. Them. Shoes. Carol's shoes. Her. Carol. 그래서 왜? To. 왜 틀렸냐고. 뭐라고 써서 틀렸냐고. 투 바로 왔었어. 응. 왜 투 바로 왜 안 돼? 투 바로는 미래의 건데 이거는 그게 두인 과거의 것을 나타내. 그래서 이 문제 틀리고 새로 고쳐고 고치면서 뭘 하게 됐어? Forget doing이랑 forget to do. 19번 마찬가지 문제. I heard that your musical club is looking for members. 나는 너의 음악 동아리가 멤버를 모집하는 것을 들었어. Yes, the actors are all set, but we still need more staff, Mandy. 그래, 우리 배우들은 모두 준비됐지만 우리는 더 많은 스태프를 필요로 해, Mandy야. 바로 쳤다. 뭐? 아니, can I join your club? I really want to work for the club. 내가 그 클럽에 가입해도 될까? 나는 거기서 정말 일하고 싶어. 오케이, 그 셋에 대한 얘기. 준비된. 그래서 뭐? Mandy is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musical club.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 후기 5번 문제 뭐라고 해볼래? John Chisa, what do you mean? John Chisa, what do you mean? Oh, yeah, joining for the club. 여기에 보면, 이거 뭐야? 네. 그러면 조인은 전사가 필요하단 말 필요 없단 말이야. 20번 안 보여 뭐가 틀렸는지 그냥 Celebrates make so much money by being famous. Celebrities make so much money by being famous. Celebrities. I think they should stop complaining so much about getting a lot of attention. Getting. 오케이, 뭔 소리 얘기해줘야죠. 기념일들을 셀럽 몰라 셀럽? 셀럽? 셀럽 유명인들? 유명인들이잖아 이게 셀럽의 몰래 형태 셀러브리티즈. 유명인들은 그들의 인기로 많은 돈을 번다. 나는 By being famous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뭘 배웠으니까 유명한 동화? 이거 by doing이잖아 이거. 네. By doing 뭔데? 유명함 없어. 유명해짐으로써 네. 어, by doing 알, 배웠으면 by doing 안다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유명인들은 make so much money 한다. 엄청 많은 돈 번다. By being famous. 유명해짐으로써. 나는 그들이 불평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뭔데? Stop doing. 그리고 전치사 뒤에 ing. 수학 공식 얘기합니까?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getting a lot of attention 하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불평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네. My grandmother is 89 years old. And she's still always going out for a walk every day. She does still always 있는 건데 도대체? Still enjoys going out for a walk every day. 뭔 소리야? 나의 할머니는 89살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매일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즐기신다. She doesn't mind doing all her housework. 그녀는 집안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In summer, she still goes swimming when it's hot. 여름에 그녀는 여전히 수영하러 간다. 더울 때. She often says, "It's no use being alive if you don't enjoy yourself." 그녀는 가끔 말한다. 자주 말한다겠지. 자주 sometimes. 네가 만약 네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은 소용없다. She is a really amazing woman. 그녀는 정말 대단한 여자다. Hey, going에 대한 얘기. Enjoy의 목적어로는 going. Going에 대한 얘기. Mind enjoy처럼. Swimming에 대한 얘기. Go do it. Go to swim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no use being alive에 대한 얘기. 살아있어도 소용없다. 살아있어도 소용없다. No use being alive if you don't enjoy yourself 한다면. Amazing에 대한 얘기. 놀라움. Amazed가 놀라게 하다니까. 얘는 다른 ing와 다르게 얘는 현재 분사. 자네들 동명사고. 그래서 이 문제 뭐 그런 문제 뭐 없으면. No use doing. 그건 어떻게 그렇게만 쓰는 거야? 응? 문제에 따른 것도 정리하고. 네가 지금 꾸준하게 고두잉을 모르고 있잖아. 전 전부터 고두잉 모르고 있더라. 어? 내가 이 고두잉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건 내가 세 번째 발견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 A하고 B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 그랬고 그 다음에 A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문장을 다시 쓰라 그랬고 그래서 뭐? Sally enjoys eating out every Friday night. Sally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나가서 먹는 것을 즐긴다. One day she ordered a large hamburger, large fries and a king size coke at a restaurant. 어느 날 그녀는 큰 햄버거와 큰 감자튀김과 그리고 큰 사이즈의 콜라를 식당에서 주문했다. She came back home to find there was 1,000 in a paper bag. 뭐라고? 1,000? 5,000. $5,000 in a paper bag. 뭐라고? $5,000 in a paper bag. 뭔 소리야? 그녀는 집에 왔고
종이 가방에 $5,000가 들어있는 것을 안다. She returned the money to the restaurant the next day. 그녀는 레스토랑에 그 돈을 돌려주러 다음날 갔고 The workers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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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돌려줬다. The workers explained that the restaurant put its money in paper bags to prevent robbery. 네? Robbery. Robbery. Robberies. 직원들은 설명했다. 그 식당이 종이 가방 속에 돈을 넣은 것이라고. To robberies 를 pretend 하기 위해서. They offered her a reward, but she didn't accept it. 그녀는, 아니 그들은 그녀에게 상을 제공했고,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Her friends asked her if she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그녀의 친구들은 만약 그가 만약 그녀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땠을까 물었다. She denied thinking about keeping it. 그녀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용 읽기죠? 그러면 정말 어쨌든 답은 얼추 맞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enjoy doing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about 접수상의 뒤에 doing이라고 그 다음에 deny가 enjoy doing이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추파인데요. 투부정사 명형부 하나입니다. 명. 그러면 부사적인 걸 왜 했어? 어찌 없어요. 또. 해서. 반대 원인. 이에 따른 형용사 수수 의도 아, 결과 그럼 내가 부서적으로 그랬는데 이건 이중은 뭐야? She came back home to find there was $5,000 in the paper. 해서 They woke up to find their house on fire. 뭔 소리야? 그들은 일어났다. 그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알아서 그들은 깨어났고 그들의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뭐뭐 했고 그리 자 결과적으로 뭐 이거 뭐라 그랬어? And they found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뭐겠어? 결과. And she found.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녀가 페이퍼백 속에 $5,000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결과를 보려고.
여기서 해가 가면 엄청 너무 꺼렸죠. 이걸 모르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prevent robbery라고 있는데요. 추측. The workers explained the left that the restaurant put its money in paper bags to prevent robberies. 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prevent는 이거 수업하면서, 동명사 수업하면서 했어. prevent란 단어는. 올라와. 뭐 내가 동명사 파트 시험 쳤는 거 엄청 틀린 거 많다 했는데 수업했는 자료도 안 돼. 수업했는 자료 내가 프린트해서 뭐 대충 던져주니까 쓰레기 같죠. 어? 어? 프리벤트가 뭔 뜻이라고 했어 내가? 막다, 방지하다. 그럼 to prevent robberies가 뭔 뜻이겠어? 그러니까 로버리가 뭔지는 몰라도 프리벤트의 뜻을 아니까 이제 to prevent robberies가 뭔 뜻이겠어. 로버리즈를 막기 위해서. 어? The restaurant put its money in paper bags to prevent robberies 한데 프리벤트를 막기 위해서 돈을 종이 가방 안에 넣었는데 그럼 로버리가 뭐겠어? 도둑질? 그렇죠. 도난, 강도질. 강도를 막기 위해서 종이, 허름한 종이 가방 안에다 돈을 넣어준다라고 설명했다. 그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넘어가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 부사용법. 이제 중상이면 이 부사용법이면 왜 부사용법인지 네 개는 나와야 돼. 툭툭툭툭.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e money. The reward. They offered her a reward, but she didn't accept the reward. 그러면 she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가 뭔 소리야? She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자, if에 대해서 뭐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 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수업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떨 때 이 뜻이라고 했어? 이거 뭐 할 때 나온 거야? 무슨 문법 할 때?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너 거기 갈 거니?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였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였어? She asked me if I would go there or not. 내가 거기에 갈 건지 아닌지라는 것을 나한테 물었다.
Her friends asked her if she thought about keeping the money. 그러면 이 문장 무슨 뜻이야?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생각했었는지 아닌지 뭐 할까 말까? 그 돈을 가질까 말까? 너 그 돈 가지고 있을까 말까 생각했었어? 아니면 안 했었어? 를 물어봤다. But she denied that thinking about keeping the money.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가 생각했다는 걸 부인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뭐 했다 부인했다 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사실을 부인했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뭐 아무런 그런 생각 하지 없었어. 당연히 갖다 줘야지. 그래서 여기는 뭐 없죠. 오케이. 다음, 다음 페이지. 다 맞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던가? 8번 그다음. 그래서 8번은 뭐? Saving money will make your life better. 왜 save가 아니고 saving 해야 돼? 동명사가 주격으로 쓰이는 건가요? 뭔 소린데? 돈을 모으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장식 문장이에요. 오형식? Make a 어떤 make a 자리에 your life 하고 어떤 형용사에 구세 비교도 better. Your life will be better by saving money. 나는 것이다. 뭐함으로써 돈을 절약함으로써. 그거는? I tried turning on the computer. 나는 그 I turn on 그 컴퓨터 켜는 것을 시도해봤다. 시험장을 컴퓨터 켜봤다. 그럼 1번은? Not following his advice. Was your big mistake? 뭔 소리고? 그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너의 큰 실수이다. 실수였다. 여기 들어있는 건 뭐? Not doing. 2번.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ving on a dormitory? 뭔 소리고? 모르는 단어는 영어 넣어서 이제 말하면 내가 알려주잖아. Dormitory에서 사는 것은 하는 것. 그 이익은 무엇이니? Dormitory 기숙사. 기숙사에 사는 장점은 뭐니? 그래서 이번에 들어있는 건 뭐? 변지사 ING. 3번. She didn't mind his opening the window. 뭔 소리고? 그녀는 그가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아닐 것이다. 여기 들어있는 건 뭐고? 변명사의 힘이 강해지고. 키스나 힘. 4번. My grandfather went for a walk with a walking stick. 나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러 나갔다. 여기 있는 건 뭐고? Stick for walk. Stick for walking. 운동사. 걷는 것을 위한 막대기. 5번. My mother is used to preparing dinner every night. 나의 엄마는 매일 빵 저녁 준비하는 것에 익숙하다. 여기 들어있는 건 뭐고? They used to do it. 무슨 뜻이야? 엄마한테 익숙하다. 6번. He gave up studying economics.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거 뭐고? Give up doing. Enjoy doing. 7번. We are thankful for his inviting. Us. 우리는 그가 우리를 초대해 준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이거 뭐고?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와,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10번. Sally is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셀리는 너에 대해 듣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너로부터 소식 듣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들어있는 건 뭐고?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파트 다 시험까지 마무리했는데요. 후기. 네, 분사 시험은 잘 돼가나요? 네? 분사 시험은 잘 돼가나요? 앞에는 다 했죠. 뒷장은 더 없어요. 특수기문 시작합니다. 특수구문을 배운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모든 문법을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문법. 부사, 목투, 부정사, 동명사. 남은 찌꺼레기들 다 모아서. 그러니까 문법이 이제 다 끝났다. 이거. 다 끝났다. 좀 찌질한 것들, 좀 지저분한 것들, 좀 쭉쟁이 같은 것들 남아서 특수구문이라고 이름 붙여놨지 마.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어렵지도 않고. 근데 슬슬 너 문법 끝났어. 한 바퀴 다 돌았어. 이제 완성해야지. 이런 얘기 합니다. 자, 크게 강조와 도치와 생략 정도는 아니고요. 부정은 전체 부정, 부원 부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강조해서 동사를 강조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강조해서 난 정말로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I really love you 했는데 얘 대신에 딴 걸 써서 이 love를 강조할 수 있는 동사의 강조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명사나 부정어의 강조. 자, 명사 강조는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인데 이걸 강조해서 바로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 여기다가 뭘 넣어서 바로 그 라는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부정어의 강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럽니다. 근데 나는 그게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할 때 뭐죠 여기? 나래로 별거 아니죠? 여기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얘는 구미 중 애들이 1학기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했어, 이거. It that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 수업하면 내가 뭐라 그랬냐. 끊어 읽기가 잘 되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검색할 거 없다. 다만, it 뒤에 be 동사가 나오는데 그거 시제만 좀 제발 좀 잘 맞춰주라. 그 다음, 도치가 뭐예요? 도치랑 바꿀 도자의 위치 치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치는 네가 햄버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맘스터치에 갔어. 맘스터치에 가서 햄버거 주문해갖고 주문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가 한국 맨 맘스터치면 주문하신 거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미국이라면 뭐라 그러면 좋습니까? Here you are. Here you are. 확인을 하고 Here 뭐 they are 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도치에서 얘기할 것은 자 도치도 참 잠깐 깜빡했는데 도치도 크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강조에 들어갑니다. 강조에. 자 here you are 이런 거 here they are 이런
The man comes here인데 이거를 분치시키면 here comes the man 되는 게 붙입니다. 이거 분치시킵니다. 자, 이거 the man comes here. 얘는 전부 다 어떤 질문이 하는 거죠? 네. 자, 문장은 원래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주어 플러스 동사를 시작하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근데 갑자기 when, where, how, why 다시 말해 부사를 앞으로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땡긴다 이겁니다. 땡기게 했을 때 얘들이 주어가 대명사의 경우에는 위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여기에 얘를 he로 바꿔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here, he, comes가 돼야 되는데 he로 바꿔 쓰지 않고 the man 그대로 때는 here comes the man, 여기에 그 남자가 옵니다, here he comes, 여기 누가 옵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 달라집니다. 도칩니다. 이게 부사구에 도칩니다. when, where, how, why. 그러니까 도치는 왜 하냐,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땡겼을 때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한다. here he comes 하기도 하고 here comes the man 한다라는 걸 여기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어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할 거냐 하면은 친구가 I'm hungry 했어. I'm hungry 그랬더니 A가 I'm hungry 했더니 B가 나도 배고프면 지금까지는 뭐 I am hungry to 한다든지 me to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so am I,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친구가 나는 배 안 고파 이랬어, I'm not hungry 이랬어. 그때는 neither am I 한다는 거, 나도 마찬가지로 안 고파 이런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고요. 뭐 she walked there and was surprised. 여기 she가 생각했대. 공통 she가 어차피 인정을 없어졌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어떤 경우에 별로 안 중요할 경우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은 뭐냐, 뭐 전체 부정은 그냥 걔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특수부분이란 뭔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에 조동사를 추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말하거나 에다 몰아쓰면 혹은 반복된 말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 단어의 순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평범한 누가 뭐한다 주어동사 동사의 위치가 그대로 주어동사가 아니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특수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치도 사실 강조에 들어가고요. 어쨌든 강조. 그래서 John did 동사의 강조를 할 때 뭘 쓴다? do나 does나 did을 쓴대요. John did speak to Mary의 해석이 뭘 것 같아요? 동사를 강조한다고 하는 건 John did speak to Mary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진짜로 말했었어. 자는 메리에게 진짜로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 뭐냐? John, really 무슨 뜻이에요? Spoke to Mary 하고 같은 뜻이었는데 두가 종류가 많다. 두의 종류 지금까지 했던 것들 쭉 살펴보면 일단 본동사로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I do homework 할 때 do는 본동사, 그 다음에 Do you like this? Yes, I do
Do you like this? 라고 물었어. Do you like this? 그랬더니 Yes, I do. 이 툴은 뭐 대주었어? Like this. 그러니까 이거 뭐 대동사. 그 다음에 Do you like 할 때 이 툴을 보고는 의문 조동사. Do you like 할 때 툴을 보고는 의문 조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군요. 또 No, I don't like 할 때 don't를 보고는 부정 조동사. 조동사에 두. 네 번째 뭐에 두? 강조에 두가 있다. 그래서 강조에 두도 마찬가지 조동사이긴 합니다. 이거 조동사 자리에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스피커가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아까 전에 여기에 위에 설명할 때 조동사를 추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에 조동사를 추가하거나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강조의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 이게 강조의 두고 정말 별거 없고요. 그 다음 명사 부정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the very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very는 뭔데? 매우란 뜻인데 그거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바로 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ho was the robbery? 그랬더니 Who was the robbery? James was the very robbery. 뭔 뜻이야? 누가 도둑이니? 누가 도둑이었어? 그랬더니 뭐래요? 제임스가 바로 그 도둑이었다. 바로 그. Not at all. Not in the least. In the least. 뭔 뜻이다? Not at all 하거나 not in the list 하면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는 뭐에 강조라고 하냐? 부정어에 강조라고 한다. 결국 전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전혀 아니다. 당연히 부정어가 강조되겠죠. This is not the book at all that I have read. 뭔 소리야? This is not the book at all. This is not the book at all that I have read. 이 책은 전혀 내가 읽은 책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전혀 그 책이 아니야. 내가 읽었었던 그 책이 전혀 아니다. 그다음 it that 강조 부분. it 뒤에 be 동사 오고 강조하는 덩어리 오고 that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덩어리들 쭉 순서대로 놔두면 된다. It was Judy that called you yesterday. 뭔 소리일 것 같아? 뭔 소리일 것 같아? Judy가 네가 어제 불렀던 사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It that 강조 부분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한다? 여기 과거니까 바로 뭐뭐였다 해놓고 나머지 애들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이때 강조구입니다. It was Judy that called you yesterday는 어떻게 해석하고? 바로 Judy였다. 네가 어제 불렀다. 자 여기에 you가 call 뒤에 있죠. 그러면 you는 call에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 그럼 다시 It was Judy that called you yesterday의 뜻은? 바로 주디였다. 너를 어제 불렀던 사람은? 네, 너에게 전화했던 사람은 바로 주디였어요. 우리는 강조하는 말을 뒤로 보내줘. 이거 해석 자연스럽게 하면 너한테 어제 전화했던 사람은 바로 주디였어.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던지고 나서 나머지를 던집니다. 그럼 이거 강조 자, 이때 강조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뭘까요? Judy called you yesterday. 이거란 말.
자, 이때 강조 구문의 특징은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동사 빼고 모든 토막. 뭐에 기준한 토막? 끊어 읽기에 기준한 토막. 한 단어가 아니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토막으로 나눴죠. 그 토막을 뭐 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다. 그럼 동사는 누가 강조해? Do, does, did가 강조하죠. 뭐라고요? 그럼 만약 yesterday를 강조. 그렇죠. 그 얘기를 아까도 하고 싶은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거 끊어 읽기 하면 he called you yesterday.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하면 yesterday. 아니야. 얘랑 얘랑 얘를 강조했어. 그래서 바로 너였어. 주디가 어제 전화했던 사람 하고 싶은 it was you that Judy called yesterday. 하면 주디가 너한테 전화했던 건 어제였어.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It was yesterday that Judy called you. 하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강조 구문인 것을 발견했으면 그러면 그것이 강조되지 않은 걸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트시 추가되는 것도 대세트도 추가되는 거고 이 순간 뭐 하는 이신이 했을 때 지금까지는 뭐가 있었냐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이세 여러 가지 뜻을 디테일하게 다 정리하면 이거 제일 먼저 배우죠. 그 다음에 it is hot, it is cold 배우죠.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to swim to learn English 뭐는 뭐 공통점 둘 다 뜻이 없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운다? It, that, 강조에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 이렇게 있는 없다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때 강조 부분 배웠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 얘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럼 that도 마찬가지 돼. 자, 이거를 뭐로 착각할 수 있냐? 관계대명사나 겁 만드는 데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다 아니야. 그러면 that도 쭉 정리해보면 뭐,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you know, I think that he is a doctor.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명사들을 읽고 착각해 that. 그 다음에 it was so hot that we cannot help bu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래서 뭐 매우 모모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 그 다음에 the girl that can speak English well is my daughter. 지금부터 who 이런 말 시작합니다. 관계사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격의 that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그 it, that 강조구문의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면 이렇게 따져보려고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강조하려고 크게 강조 안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부사구에 위치래요. 부사구 하면 제목으로 떠오르는 거 뭡니까? 내가 뭔 얘기하겠어요? When you're Hawaii. 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싶어서 먼저 나온다. On the table sings a boy 하면 뭔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상적인 문장은 뭐예요? A boy sings under the table. 그렇죠. 원래 문장은 A boy가 sings 한다. Where? 어디서? Under the table에서.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식탁 아래에서야 남자 이상한 문장이에요. 일단 문장은 뭐였어? 그러니까 뭐 Under the tree sleeps the boy. 나무 아래서
is sleeping 이렇게 하고 under the table is sleeping a boy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남자애가 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when, where, how, why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보고 탁자가 노래한다 이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어의 노치가 좀 어려운데요. 부정어의 도치는 부정어 가면서 지만 가면 될 걸 뭘 끊고 갑니다. 자, never did I meet him. 뭐 모든 문법적인 지식을 다 없다 치고 이건 그냥 never did I meet him이 뭔 소리일 것 같아. 뭐, never도 있고 뭐 I meet him도 있고 뭐. 절대 만난 적 없다. 난 그를 절대 만나지 않았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never를 강조,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은데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error를 쓸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절대로 나는 그 남자 안 만났어 이렇게 도치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원래 문장이 뭐였을 것 같아요? I really never 그럼 really 그냥 다 지워버려. I never met him. I never met him. 이상한 단어. 난 절대 그를 안 만났어. 그럼 여기에 뭐가 뭐 네버가 강조하고 위치를 바꾸고 싶대. 혼자 갔어. 뭘 끌고 갔어. 끌고 와. 뭘 끌고 갔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숨어있던 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I can never make it. 난 절대로 이거 약속 지키다 이런 뜻이죠. Can you make it at 7? 이러면 되죠. 7시까지 되겠니. Can you make it at 7? 했더니 I can never make it. 아,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치가 되냐. 얘가 가서 근데 혼자 안 간다고 했다. 부정어. 부정어는 어, 혼자 안 간대.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합쳐서 동사도 그럼 어떻게 도치가 되냐. 이렇게 도치가 되냐. 그러면 이거 뭐 어쩌라고요.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도치된 거라는 걸 눈치를 채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Can I make more 묻는 문장인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Did I meet him?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를 만났나? 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안 된 말이야. 부정어가 혼자 안 가고 뭘 끌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어쩌고저쩌고 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나 소하고 리더에 대한 얘기. He didn't break the vase and neither did I. 하고 있죠. 뭔 소리일 것 같아. 그도 안 깼고 나도 안 깼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he didn't break the vase and I didn't either. either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either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 A가 B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A가 한 번은 not이 없게 얘기하고 한 번은 not이 있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대화. 친구가 A가 I am hungry. 그리고 B도 배하고 싶은 뭐라 그래? I'm only two. Me too. 나 배고파. 근데 A가 I'm not hungry. 그러면 B도 배가 안 고플 때 뭐 한다? I'm not hungry. Either. 자, 이건 무슨 뜻이요? 또한 역시.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둘 다 뜻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를 두고 부정문에서 또한 또 그러니까 not either를 붙여서 그냥 또한 아니다란 말이야. 또한 아니다. 여기다 to 쓰면 안 된다는 수가 되어 있어. 근데 not either를 붙이면 뭐가 나올 것 같아? not either를 붙이면 either. either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더는 이거 이런 거 말고 딴 걸로도 봤는데 이더 뭐랑도 같이 변경 이런 거할 때도 이더 배우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A, B 둘 다고, 이거는, 둘중 하나. 이건 둘다 아니다 했죠. 지금은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둘 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아니다. 이 얘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he didn't break the vase and I didn't either인데, 이거를 그냥, neither did I. 나도 아니었다. 나도 깬게 아니었다. neither I did 가는 거 뭐라고? neither did I라고. 순서가 뭔가 좀 바뀌고. 리더가 나가면서 디드를 끌고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요게 not 이더는 리더가 되고, 우리가 뭐 we can live by ourselves and for ourselves. by oneself 나오고 for oneself 나오네. by oneself 뭔 뜻이죠? 이건 by doing이고요. by oneself가 뭐였더라? alone이죠. 그쵸? for oneself는 뭐였더라?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ourselves가 계속 반복될 테니까 어떻게 해버려 준다?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We cannot live by and for ourselves.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반복의 생명이. 다음에, as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관로가 없다 치죠. As she was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이거 when이네요. When she was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하고 똑같아. 이 as는 reason이 아니고 time이죠. 그녀가 여자아이였을 때,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는 거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when 대신 애들을 써도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이네. 그러면 설컹설컹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뭐 Being a being을 보내죠. 근데 being 뭐할수 있어? 행위할 수 있죠. 그래서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근데 이형 이상하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살려놓는 거야? When a girl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뭐다? 얘는 사실 분사구문인데 그냥 분사구문이 아니고 조금은 어떤 친절한 분사구문.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 강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